요즘 한국 교회 안에서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는 이렇게 어두운가? 칭의로 충분한가? 이런 신학적인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로드십을 우리가 충분히 강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메시지가 뭐냐? 근본 메시지가. 다음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설명하고 요약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 저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마디로 저는 구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가 구주.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우리 구약에 보면 그 자리에 취임할 때 기름 부음을 받는 종류의 사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뭡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왕은 다스리고, 선지자는 가르치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이 이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게 실망하는 역사예요. 왕들에게 실망하고, 선지자 중에 가짜 선지자가 많았고, 제사장은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제 그러면서 기다리잖아요. 뭘 기다려?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치할 왕.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르치고 인도할 선지자.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분. 그분을 기다리죠.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그리스도를. 그게 구주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는. 구주를, 세이비어를 기다린다. 제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해도 저는 복음이 명확해진다고 생각해요.